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있는 이곳은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예, 아침 일찍 어령군 화정면 벽화로에 위치한 경남 장수농원에 왔습니다. 이 경남 장수농원은 수양홍도 토종 개복숭아로 유명한데요. 이 토종 개복숭아를 가공해서 효소도 만들고 또 묘목이라든가 열매, 조경수 등을 판매해서 수입 모델을 개발하신 이정자 농원 주인분께서 계시는 그런 농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곳에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농원을 둘러보고요. 둘러보면서 이 가족들이 귀농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생사의 기로에서 귀농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요 강아지가 되게 반가운갑다. 아이고,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 농장이 지금 여기 있는 게몇 평이에요? 이게 천평. 천평. 농장 또 있잖아. 저쪽에 있지. 연어먼데도 있고, 하위에 산도 있고. 아, 자꾸 늘렸네, 보니까. 아니, 원래 있었어. 원래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쪽에만 새로 샀고, 다 있었어. 아, 그렇구나. 어쨌든 새로 산 것도 있네. 아니, 이 그게 코로나 내놓기 시절에. 아무거나, 이래 있어야 되니까 사야 되겠더라고. 한번 팔아갖고 우리 작물처럼 확 나가면 되는데. 전부 다 그러면은 그 농장에다가 이게 그 나는 이것만 홍도와 올려놨어요. 홍도와 이것만. 여기에 복숭아가 널리는 거예요? 개복숭아입니다. 아, 개복숭아. 예, 토종 개복숭아. 개복숭아는 언제 열려요? 이제 꽃피면 열려가지고, 우리가 7월 달부터 수확해서 10월 달까지 해요. 그걸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고 그럼 씨 따가지고 효소를 담는 거예요? 효소 담고, 또 그냥 양념도 열매도 하고, 팔고 열매도 팔고, 체험 모자라는 얘기. 장아찌도 하고. 장아찌는 하는 사람을 하더라고. 나는 바빠서 못해. 그러면 그것도 합니까? 체험도 하십니까? 체험하여. 완전히 꽃피가 내렸네, 꽃피. 아, 그러게요. 여기가 말 그대로 무릉도원이네, 무릉도원. 여기가 한 3,100만 되면 좋을걸. 아, 지금도 뭐 괜찮은데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지금은 그 이정자 선생님, 예, 이 농장주 가족분들이 아, 이곳에서 꿈을 이루고 예,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아, 불과 한 7년 전쯤에 예, 이곳에 귀농하기 전에 한 해 전에 남편 되시는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사의 그 기로에 서 있던 시절 가족분들이 그 귀농을 결심하고 예, 이곳에 처음 어령으로 들어왔을 때 막막하던 그런 차에 예, 경제적인 해결책으로 이 홍도와 나무를 선택해서 정말 이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투자만 했다고 그럽니다. 예,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 경제적인 어떤 출혈이라는 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부산에서 그 뭐 직물 이런 커튼 같은 이런 사업을 부산 진시장에서 하시던 분이었는데 꽤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때 이루었던 어떤 경제적인 이 성취물을 이 농장에 다 쏟아붓다시피 해서 예, 이 농장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사하고 또 수입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눈물겨운 사연이 있고요. 자세한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달부터. 7월달부터. 필요한 만큼 만났다. 이건 안 떨어지니까. 그 필요한 만큼 이제 따가지고. 예, 네, 따가지고. 효소를 담고. 효소 담고. 예. 네. 또 열매도 내기도 하고. 열매도 내고. 내기도 하고. 네. 체험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1인당 앞에 얼마 받고, 10kg면 10kg, 20kg, 20kg 따가지고. 따가라 가고 하고. 네. 아, 그게 10월달까지 가능해요? 예. 네. 아, 그러면은. 10월달까지만 가능해. 보통 뭐 9월달에 끝나요. 아, 묘목도 파시잖아요. 지금 묘목 많이 팔죠, 나가지. 아이고, 돈 많이 버시겠네. 전에 여기 왔을 때는 그것도 있었잖아. 뭐. 닭도 있었잖아. 여기 닭 지금 비 올 때 내놓으면 이거 다 파재껴. 저기 그 매해마다 네. 이 홍도화 축제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코로나 와서 네. 못했어요. 작년. 아, 코로나 때문에. 저도 여기서 와가지고. 공연 한번 했잖아. 공연도 하고 했는데. 재능기 배주셔서. 그, 저기, 찔레꽃, 찔레꽃도 부르고. 내가 찔레꽃 좋아하거든. 노래 한번 해보세요, 찔레꽃. 찔레꽃 붉게 피나.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상간 그립습니다. 아 진짜 진짜 잘하시네. 아, 그 완전히 가수네 가수. 아이고 웃음했어. 아 예 그래서 1년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살짝이 한번 공개를 해보세요. 살짝이 뭐 얘기 되고 살짝이 가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제 작년부터 이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예, 예.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몰라 이제 올해는 예, 좀 올해 예, 예상 수입을 한번 예, 그럼 얘기해 보세요. 올해는 이제 군청에도 제가 이제 예. 우리 마을 사업으로 예. 이제 마을 입구부터 마을 둘레길을 심고 하니까 예. 뭐 지금이야 예상 더 되겠죠? 예, 한 1억 정도. 나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네, 아직은 통계도 잘 안 나와. 아 그래 통계 안 나와. 여튼 1억은 넘는다. 그렇겠죠. 예. 아이고 대단하시네. 지금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요? 주로 저기 그 일을 우리 선생님이 다 아시죠? 우리 아씨하고 내하고 우리 아들이 같이 기농을 했으니까 같이 했어요. 회사를 다니지만 예.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고. 그 어령에 요 귀농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 7년 됐어요. 원래 어령이 고향이세요? 아닙니다. 부산 진시장에서 네. 커튼 이불 이런 장사했어요. 와, 부산 진시장에서. 금빌동 진시장.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결정을 하셨어요, 귀농? 우리 아씨가 네. 편찮으셔서 쓰러졌어요. 아, 7년 전에.
8년 전에. 8년 전에 쓰러지시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뚝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 저기 우리 선생님 건강 문제로 귀농하셨다, 그죠? 예, 예, 예. 와, 대단하시다. 지금은 뭐 색소폰도 부시고 노래도 하시고 너무 좋아요. 멋지게 사시네. 아니, 목소리가 안 나왔어. 우리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문자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목소리도 잘 나오고. 아이고, 색소폰 부신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되게 성공하시는데 건강은 덤이고. 또, 이 수입도 얻으시고. 예. 앞으로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들어오신 거는 만족하시죠? 엄청 좋죠. 야, 의령에서 네. 제가 이렇게 필요한 인물일 줄 몰랐어요. 아, 의령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문화 행사 같은 데 관여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죠. 예. 네. 네. 음악회도 예, 많이 음악회도 하셨고 다니시고 다니고 또 뭐 네. 제가 뭐 조그마한 단체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아, 여기 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네. 대표적으로 어떤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강선원 교육 항? 강선홍 교육이요. 아, 강선홍 교육, 예. 꼭 강한 예. 선홍가들. 예. 그 뭐. 교육하는데. 아니, 그런, 단체들에. 예. 제가 뭐 회장도 맡고 있고. 또 하나 더. 나이아가라. 아, 나이아가라. 그, 예. 이제, 우리가 복지관에. 예.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이렇게 재능 기부하는 제가 치매 두뇌 치료사, 웃음 치료사 학장을 다 갖고 있어. 와, 대단하시네. 네, 그렇게 장구를 치고 미녀를 조금씩 하니까. 예, 봉사, 그, 이제, 그, 봉사하시고. 재능 기부도 하고. 재능 기부. 이 나무 종류가 직립이 있습니다. 가로수로 나가는 게. 키 크는 게. 키 큰 거. 예, 그거는 이제 열매를 열매... 못 해도 꽃만 보는 거야. 아. 커서 못 따. 예. 수양은 따도. 열리긴 열리네, 그죠? 아이고, 많이 열리네. 예, 예. 그, 여기 그 홍도, 이 복, 저기 복숭아 이 나무에 결정적으로 무슨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계기에? 우리 아씨 쓰러져서, 예. 이제, 부산 봉생병원에 예. 보통 암 환자도 보면 일주일만 하면 나가라는데 우리 아씨는 두 달 더 넘게 있었어. 완전 중환자로 예. 진짜 죽도 안 하고 예. 깨나도 안 하고 수술하고 예. 있었어. 예. 그럴 때 이제 저는 시장에 장사를 했으니까 예. 이제 장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예. 뭐 시골 와야 가야 된다 생각 안 해도 그렇게 빨리 올 생각 안 했어. 우리 아씨가 안 쓰러졌으면. 이제 입원하셔서 시골로 와야 된다는 생각에 예. 제가 이제 부산서 한 시간 거리를 찾다 보니까 의령이었어요. 아. 부산서 한 시간 거리. 한 시간 거리. 예. 근데 예. 어디 한천구하고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의령이 좀 쌌어요. 결정적으로. 아, 땅값이. 땅값이 좀 쌌어요. 예. 그래가지고 온 게 여기예요. 근데 예. 온 게 너무 큰 걸 샀어 또. 우리가 200평만 갖고 상추 심고 살았네 한 게 너무 큰 게 사진 거야. 내 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근데 저기 복숭아 나무하고 인연을 맺은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그래? 네, 근데 이제 이 나무에 또 조회가 되게 깊은 네. 그 우리 지인이 있었어요. 네. 그 지인 그분이 제가 이제 그 나무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형님이 하십시오 하고 내한테 형수가 하십시오 하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 네. 근데 내 생각에 이 나이에 우리가 지금 나무를 심었다가 아니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는 될 거라는 생각을 딱 가졌어. 아, 홍도가? 예. 처음부터 그래. 그러면 홍도를 이렇게 마음에 두셨네, 그죠? 몰랐어요, 난 전혀 있는 걸. 아, 모르긴 몰랐는데, 네. 이제 그분 만나가지고 네. 어느 정도 마음이 결정을 하셨네. 예. 네. 그러고는, 막, 여기다가, 오리는, 뭐, 매끄러가 아니고, 막, 나는 막, 처음부터 막. 배포가 커. 원체 배포가 커가지고. 막 갖다 부었어요. 예.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버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매, 네. 꽃. 아, 그러면은, 우리 박가 선생님 쓰러지가지고. 그때 생각했어요. 이쪽으로 생각했어. 들어오는 그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네. 비용 문제를 충당하는 네. 하나의 해결책으로 예 네, 비용 문제도 있었고 네. 내가 거기서 부산에서 왜 나가야 될 때는 덜 끝나고 왔잖아 갑자기 네. 왔으니까 예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야, 나무를 심게 됐는데 심으면서 계속 돈만 들어갔어요 계속 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군청에 납품이 되고 뭐 네. 군청에도 납품이 나갑니까? 우리 마을길, 둘레길. 아, 우리 나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정원수로. 그,
우리 마을길 들어가 마을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거길 다 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러면 완전 대박이다. 지금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박이지 그러면. 의령읍에도 가면, 예. 우리 나무가 이 홍두화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의령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군이나 면에도 이렇게 또 홍보. 저는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또 창원시청에서 오셨어요. 아. 그거 내 얘기가 나서 일부러 들렸답니다. 근데 예. 아파트마다 이게 조경수로 들어가고, 예. 전원주택 짓는 데마다 조경수로 들어가고, 전원주택 짓는 데마다. 예. 또 왜 요즘은 왜, 이렇게 여유로운 땅이 뭐 국유지 같은 거 뭐 하찌부자 공간이 소공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나무가 다 들어가요. 어디 가야 되는 걸로 이쪽에 지금 알고 있어. 홍동심 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령군 화정면에 있는 경남 장수농원 개복숭아 농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이 아름다운 스토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농장주 되시는 이정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 스케일도 크시고 또 굉장히 그 정이 많으시고 봉사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특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 뚫고 예, 기농하셔서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장수농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